치고 뭐뭐 치고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남자가 175cm입니다. 키가 175cm면 크다? 아니면 작다? 커요? 아니면 작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남자가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이에요. 그럼 커요? 작아요? 아주 크죠. 초등학생이면 큽니다. 그럴 때 뭐라고 쓰냐? 초등학생 치고 아주 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초등학생 치고 아주 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커요? 작아요?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이 초등학생이에요. 라는 기준을 잡으면 이 사람은 아주 큰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고 농구선수예요. 농구선수면 어때요? 농구선수가 175cm입니다. 그러면 아주 작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주 작아요. 어때요? 농구선수 치고 아주 작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똑같이 175인데 초등학생이면 아주 커요. 농구선수면 아주 작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럴 때, 뭐뭐 치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루트 36 곱하기 172. 자, 이 문제, 얼마예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또는 쉬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앞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자, 유치원 문제예요. 그러면 아주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유치원 문제 치고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똑같은 문제가 대학생, 대학교에서 수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럼 어때요? 아주 아주 쉬워요. 그래서 대학교 수학과 문제 치고 아주 아주 쉬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똑같은 것이지만, 어떤 기준으로 보면 어려워요. 어떤 기준으로 보면 쉬워요. 어떤 기준으로 보면 커요. 어떤 기준으로 보면 작아요. 이 기준을 얘기할 때, 뭐뭐 치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국어를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준입니다. 제 취미는 스키 타는 것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말을 잘합니까? 한국어를 잘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면 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외국인 치고 한국어를 잘해요.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외국인이라는 기준을 두면 한국어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치고 첫 번째 뜻은 기준을 얘기합니다. 자, 제가요, 첫 번째 뜻, 1번 뜻은 기준을 잡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2번도 있겠죠. 자, 2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한국 사람은 모두 김치를 좋아해요. 맞아요? 아, 맞다고 합시다. 맞다고 해요. 그 노래는 중국 사람이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봉요이 쇼이치조 나쉐르 쓰구자요. 자, 이 노래는요, 중국 사람이 다 알아요. 네, 사실입니다. 자, 모든 부모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해요. 네, 이것도 맞아요. 자, 맞다고 치고요. 이게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것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 치고 김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 치고 김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뭐 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과 똑같은 뜻이 됩니다. 그죠? 한국 사람 치고 김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은 모두 김치를 좋아합니다. 이런 뜻이 돼요. 자, 이건 무시야. 그 노래는 중국 사람이 다 알아요. 자, 알아요의 반대는 뭐예요? 모르다가 되겠죠. 모르다. 그러면 그 노래는, 자, 중국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알다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닌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 노래는 중국 사람이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모든 부모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해봅시다. 부모님 치고 자기 자녀를 사랑해요.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부모님 치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은 모두 자기 자녀를 사랑해요. 모든 부모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요,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몇 퍼센트가요? 100%가 다 받습니다. 학생 치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모든 학생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두 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것을 표현할 때는 뭐뭐 치고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모두 다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교재의 예문을 살펴보면서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뭐 치고를 보도록 합시다. 뭐뭐 치고는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기준을 잡을 때 쓰는 표현이고요, 하나는 모두 다 그렇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면접 심사 치고 빨리 끝난 편이다. 외국에 사는 사람 치고 크고 작은 문제에 부닥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한국 사람 치고 그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요즘 사람 치고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 자, 1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발음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에릭 씨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라는 기준을 가졌는데 외국인 치고 발음이 정말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구두가 예쁘네요. 그런데 굽이 높아서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요. 불편하지 않아요. 자, 높은 구두예요. 높은 구두라는 이런 기준을 가졌는데요. 불편해요? 아니요. 편해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구두라는 기준을 가졌는데 편한 편이에요. 그래서 높은 구두 치고 발이 편해서 자주 신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2번. 저 키가 작은 사람도 농구 선수예요? 네. 농구선수라는 기준을 가지면요, 농구선수는 19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175cm 정도 되면 보통 사람한테는 괜찮아요. 하지만 농구선수라는 기준에서는 작아요.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농구선수 치고 키가 작지만 실력은 뛰어나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3번. 오늘 백화점에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요? 그러네요. 세일 기간이에요. 세일 기간에는 사람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한가해요. 세일 기간이라는 기준을 보면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세일 기간 치고 정말 사람이 없는 편이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4번. 운전면허를 딴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초보네요. 초보자는 잘 못해요. 초보자는 잘 못하는데 이 사람은 이 정도입니다. 초보자라는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면 잘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초보자 치고 운전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은 두 번째를 봅시다. 알맞은 것을 골라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보기를 보면 이 노트북이 요즘 인기가 많다면서요. 네, 이 모델이 노트북이에요. 노트북이라는 기준을 가지면 원래 값이 비쌉니다. 내 노트북 중에서는 싼 편이고 성능도 좋아요. 그래서 노트북이라는 기준을 얘기했습니다. 자, 1번. 오늘 새로 개봉하는 영화 볼까? 그 감독이 만든 영화는요, 모두 재미가 없어요. 재미있는 영화를 못 봤어. 재미없어요. 모두 다 그럴 때, 모두 다를 얘기할 때는 반대로, 그리고 반대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감독이 만든 영화는 모두 다 재미가 없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영화 치고 재미있는 영화를 못 봤어. 다른 거 보자. 재미없으니까 다른 거 보자. 자, 2번을 봅시다.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키가 크단 말이에요? 중학생인 줄 알았어요. 네, 초등학생이라는 기준을 가지면 키가 커요. 자, 그래서 초등학생 치고 라는 기준을 잡았습니다.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면 키가 커요. 하지만 아직 행동하는 것은 아기 같아요. 자, 하나 더 알아둡시다. 철이 없다. 철이 없다 그러면 아기 같아요. 행동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기 같아요. 철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3번, 두 사람이 형제였어요? 동료인 줄 알았어요. 동료. 동료라는 거는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형제라고 생각하면 형제라는 기준에서는 얼굴은 안 닮았어요. 하지만 성격은 똑같습니다. 얼굴은 안 닮았지만 성격은 똑같아요. 형제치고 얼굴은 안 닮았지만 성격은 똑같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4번 해봅시다. 이렇게 추운 걸 보니 이제 제법 겨울 날씨 같네요. 그래요? 저는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별로 안 추워요. 따뜻하다고 생각했어요. 겨울이란 날씨를 기준으로 하면요. 자, 예를 들어서 5도입니다. 5도면 겨울인데 5도예요. 그러면 따뜻한 편이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겨울이라는 기준을 잡았죠. 자, 그래서 전 겨울 날씨 치고 겨울 날씨라고 생각하면 따뜻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